안녕하세요. 물탑나라 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탄탄한 주거단지를 배후로 두고 있는 인천 흑익동 울근생 꼬마빌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반경 300m 안에 약 3,000세대 이상의 거주수요가 모여있으며 도로가를 따라 4개의 근생 건물 위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주민 편의시설인 병의원은 물론 대단지의 수요를 목표로 한 학원들이 집중적으로 입점해 있는 입지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문화가이시 3분 내 진입 가능하고 법원 검찰청이 인접해 있으며 인천광역시청과 남동공단 등 각종 공기업과 산업시설들이 인접해 있어 꾸준한 인구 유입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대지 597제곱미터의 면적에 건축면적 305.1제곱미터, 연면적 1598.94제곱미터로 1990년도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준공된 건물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으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공시가제곱미터당 328만 9천원의 건물입니다. 매매가격은 37억원입니다. 1층이 7칸의 상가로 구성되어 있어 공실 리스크 적은 건물이며 상층부도 대다수가 학원으로 입점해 있는 지하제외, 공실 없는 건물입니다. 현재 보증금 1억 6천만원에 월 1,360만원 나오는 곳으로 연수익 1억 6,320만원 나오는 수익률 4.61%의 건물입니다. 지하까지 엘베 사용 가능하며 버스 정류장 앞, 가시성 접근성 좋은 건물이라는 점과 안정적 수익 원하시는 분에게는 좋아 보이는 건물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건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